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3회 조선세표서유구 전통음식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경제지와 정조지 사종을 집필하신 조선 최고의 셰프이신 서유구 선생님의 음식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유구 선생님의 과사두라는 음식을 만들어 공모했습니다. 과사두는 오이와 대파와 돼지고기를 이용한 만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이의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요리지요. 아들과 같이 즐겁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80g에 만두피, 그리고 오이와 대파 흰 부분과 소금, 물, 참기름, 간장 등이 있으면 됩니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이를 채 썰어 소금에 1시간 절여 놓아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냈습니다. 1시간 이후에 꾹 짜서 소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파의 흰 부분을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맛있는 만두를 상상하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오이와 파를 한 대 섞었습니다.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를 볶아냈습니다. 만두를 만드는 걸 옛날 제 소룡포 모양이라고 합니다. 소룡포 모양의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명관이가 소를 넣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을 드립니다. 찜기에 널려놓고 중불에 10분을 찌시면 됩니다. 명절을 이용하여 만든 만두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완성된 모양입니다. 서유구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셰프이시면서 양반이시면서도 음식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서유구 선생님을 따라서 맛있는 요리를 같이 해서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